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골재미 혼화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아침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골재. 자, 골재의 먼저 분류는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장골재, 굵은 골재. 무조건 5mm입니다. 5mm에서 85% 이상 통과한 채. 5mm에서 85% 이상 남은 채. 아시겠죠? 최대 치수는 25mm라고요. 자, 난반은 150, 이런 식으로 외우면 죽어요. 그냥, 넘버 5, 4, 4, 8, 16, 30, 이런 식으로 4, 8두 배로 올라간다. 오케이? 거꾸로 4부터. 오케이? 자, 채는 100mm, 10mm, 15mm, 20mm, 25mm, 30mm, 이런 식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형성 원인에 따른 불변. 형성 원인에 따른 불변. 천연 골재. 인공골재. 아시겠죠? 자, 골재의 종류. 이런 걸 뭐, 알겠지? 천연골재, 인공골재. 자, 비중에 따른 분류입니다. 비중에 따른 분류. 자, 경량은 2.0. 보통은 2.5에서 2.7. 중량은 2.8 이상. 아시겠죠? 이거 절대 필요 없어요. 자,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되는 성질. 별표 3개. 5개 합시다. 자,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되는 성질. 자, 모양이 구형, 동그란 게 좋습니다. 표면이 거친 것이 좋습니다. 왜? 잘 달라붙는 거.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 중에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 이상일 거.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 뭐예요? 그렇죠. 페이스트. 경화 시멘트. 그렇죠. 시멘트 풀보다 강도 이상입니다. 내 마모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잘안 깨지는 거. 그 다음에 석회에서 운모도의 함량이 적은 거. 즉, 풍화와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입도는 조립에서 세리까지. 조립 큰 것부터 작은까지. 균등하게. 왜? 작은 것보다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좀잘 채워지겠죠. 공공률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콘크리트용 골재에 요구되는 성질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물질 등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골재의 비중. 자,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비중을 기준으로 장골재의 비중은 보통 2.5에서 2.7, 굵은 골재는 2.7 이상 범위에 한다. 자, 일반적으로 비중이 클수록 침이라고 옵션에 적으면 내구성이 크다. 자, 콘크리트 골재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안산암, 현무암, 경사같이 균질, 침이 경건한 암석이다. 오케이? 자, 골재 입도입니다. 자, 골재 입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골재 입도. 골재의 작고 큰 입자의 혼합등 정도를 입도라고 합니다. 적당한 입도를 가지면 콘크리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워크빌트가 정대됩니다. 일하는 게 좋죠. 소요 품질이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 수령 및 단위 시멘트 적어집니다. 재료 분리 현상이 감소된다. 자, 건조재 적어지면 내구성. 여러분들. 콘크리트라는 게 뭐냐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하고 자갈이에요. 결국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시멘트 개뿔. 시멘트는 아니에요. 시멘트는 풀이에요, 풀.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거는 골재입니다. 자갈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수량이 적어져야 됩니다. 물, 그다음 시멘트는 적어집니다. 자, 골재 입도 곡선 대신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조립률이다. 자, 최치수는 이렇습니다. 자, 0.15. 거꾸로입니다. 0.3, 0.6, 두 배로 가져요. 1, 2, 2.5, 5, 10, 20, 40. 몇 개? 역개체. 역개체를 한 줄로 체가름 신호에서 각 체에 통과하지 않는 잔류실에서 중요한 부분의 열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거 입도 곡선할 때 중요합니다. 자, 공공률, 비어있는 공간, 실적률, 직접 채워져 있는 것. 따라서 장골재 및 골재 공공률은 보통 30에서 40%면 된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혼합하여 단위 용접 뭉개를 늘리고 적당히 혼합할 때 20% 공공률이 있다. 자, 공공률은 1 빼기 단위 용접 중량의 비중 곱하기 100%. 실적률은 이거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문제. 아시겠죠? 자, 공공률이 60%다. 그러면 실적률은 40%.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자, 골재 수분. 절대 건조 상태. 절근 상태. 무조건 있는 거. 절대 건조 상태. 기근 상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거. 고, 안에는 물이 있다는 거야. 표면은 건조되어 있고, 포화센터. 표면은 건조되어 안에 물이 다 차있는 거. 섭인 상태, 물을 가득 있는 거. 따라서, 함수량은 이 전체적인 거에 함수량. 표면 수량은 이 표면 수량. 그림만 보세요. 흡수량. 유효 흡수량. 기근 흡수량. 다 외웠죠?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만 보면 다 이해합니다. 물. 물. 자, 시멘트 제조시, 콘크리트 제조시, 혼합용수는 15%입니다. 시멘트의 수화작용으로, 수화작용, 물과 만나자면 응결, 경화하고 강도를 정지시키므로 물이 콘크리트 강도에 대고 세미지가 아주 큽니다. 아시겠죠? 남은 필요 없습니다. 염분은 필요 없습니다. 각종 혼화제. 혼합제. 어이. 액체입니다. 콘크리트에 중요한 데도 5% 이하. 보통 1% 이하, 그 적은 양을 잡니다. 아시겠죠? 적은 양. 쭉 갑니다. 자, 표면 활성제.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종류. AE제. 이게 뭐냐면, 공기. 공기 연행제입니다. 공기 연행제. 무슨 말이죠? 안에 공기 있는 거. 콘크리트에 표면 활성제로, 콘크리트 속에 독립돼 미세한 기포를 생성해서 골고루 뿜는다. 자, 기포가 시멘트 및 골재의 밀입자를 떠오르게 하거나 물의 이동을 도움으로써 분리력을 감소시킵니다. 시공률도 좋아지며 콘크리트 잡수가 많이 작은 강도가 됩니다. 동결융해에 대한 장학성이 생겼습니다. A제, 별표 3개. 촉진제, 초기강도를 촉진한다. 지연제, 응결 초기강도를 지연시킨다. 급결제, 응결 시도를 매우 빠르게 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방수제, 콘크리트 수면세를 높이게 한다. 발포제, 기포제, 콘크리트 급여 시멘트제 수소가스를 발생시켜서 미세하게 한다. 이 정도만 보세요. 방청제. 방청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한다. 증점제. 점성 응집작용을 향상적 재료를 해서 수증권을 사용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각종 혼화제. 혼화제, 아이.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비교적 많습니다. 왜? 이건 가루입니다. 입자. 시멘트의 5%죠. 따라서, 어떤 50%잖아요. 미친 거예요. 고르슬레고, 플래시, 실리콘, 이런 것들. 앞에 다 얘기했죠? 예. 자, 포졸란. 고르슬레고. 하산제. 아시겠죠? 이거는, 조기 강도는 적으나 장기간. 장기강도 이런 것들이 커진다. 플라이시 이것 또한 콘크리트 유동성이 개선되고 수화율이 장기강도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수화율이 감소하면 장기강도가 증가된다. 알칼 골재 반응의 억제 항산에 대한 자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골재 및 혼화재료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골재 분류입니다. 골재 분류, 장골재와 굵은 골재. 자, 5mm채입니다. 5mm채. 5mm채가 넘버 4, 넘버 4번째입니다. 85%가 통과하는 거, 85% 남는 거, 5mm채에서 최대 치수는 25mm로 하고요. 자, 형성 원인은 천연과 인공골재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중에 따른 분류는 경량 2.0 이하, 비중이에요. 전근 비중, 절대 건전. 알죠? 그 다음에 보통은 2.5에서 2.7, 중량은 2.8. 자, 콘크리트 골재에 요구되는 성질입니다. 별표 5개. 모양이 구역에 가까운 게 없고요. 표면이 거친 것이 좋습니다.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 중에서 경화 시멘트 패스트의 강도 이상일 것이 좋고요. 내 마모성이 있는 것, 안 깨지는 것, 석회석, 운모 등의 함유량이 적은 것, 풍화 강도 떨어뜨립니다. 입도는 조립의 세력까지 연속적으로 균등히 다양하게 혼합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해량, 먼지, 흙, 유기물질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다. 골재의 비중은, 자, 보통 2.5에서 2.7, 굵은 골재 2.7 이상. 아시겠나요? 자,
콘크리트 골재로서 주로 안산암 현무암 경사암 등같이 균질, 치밀, 경건한 암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골재 입도, 입도는 작고 큰 입자에 혼합된 정도입니다. 적당한 입도를 갖추는 콘크리트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워크빌리티가 증가되고요. 자,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 만들기 위해서 단위 수량이 단위 시멘트는 적어지고 재료불 현상이 감소되고 건조 수익이 적어지면 자, 골재 입도를 입도 곡선 대신 숫자 내 조립률입니다. 조립률은 어떻게 한다? 최치수는 자, 거꾸로 10개 채인데 0.15, 0.3, 0.6, 1.2, 2.5, 5mm, 10, 20, 40, 75. 아시겠나요? 자, 단조로 체감 시험을 해서 각체 통하지 않는 잔류실의 중량 100분의 1 합을 100으로 나눌까? 아시겠죠? 자,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자, 공급률과 식적률.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공급률은 보통 30, 40%입니다. 공급률과 식적률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골재의 수분 상태. 외우세요. 이건. 자, 절대 건조 상태. 기건 상태, 표면 건조, 포스, 그 다음에 섬유 상태. 그래서 이 물 다 탄 거 함수량, 표면에 있는 거 표면 수량, 흡수량, 그 다음에 유협수력, 기건 수량. 이거 외우세요. 자, 물. 물은 일반적으로 약 15%나 차지합니다. 시멘트의 수약작용으로 응결, 경화하고 강도를 정지시키므로 물이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매우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혼화, 재, 어이, 액체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미세 10m 중에 5%에 보통 1m에 적으냐 액체니까 조금만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종류 AE제, 공기연행제, 공기연행제 별표 3개. 콘크리트용 표면 활성제로 콘크리트에 수독립된 미세한 기포를 생성한다. 무슨 말이죠? 자, 동결의 대항성이 개선돼요. 촉진제, 초기관들을 촉진시킨다. 지연제, 응결 초기관을 지연시킬 목적. 지연시킨다. 자, 그 다음에 급결제, 매우 빠르게 한다. 방수제, 콘크리트 수밀성을 높이게 한다. 발포제, 기포제, 콘크리트 섞으면 시멘트 속에 수소가스를 발생시켜서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한다. 어려움 없습니다. 방청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한 목적. 증점제, 진득진득. 그래서 수종 콘크리트. 자, 각종 혼화제, 가루, 입자, 별표 3개. 그래서 혼화제는 나중에 그 제사할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5% 이상. 자, 포졸란. 포졸란. 고로스겔 하산제입니다. 아시겠죠? 혼화제, 조유강도 장어나 장기간 섭유면적 장기강도, 그 다음에 수밀성 및 염료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이 커집니다. 플라이 애쉬. 사용하면 콘크리트 유동성이 개선되어 수화율이 감소하며 장기강도가 증가됩니다. 알칼리 골재를 억제하고 항산염에 대한 저항성, 수밀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에 필요한 것들. 자, 여기에 콘크리트의 골재 및 혼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